요즘에 우리가 정치 바람이 많이 불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조국 장관 사퇴 이후로 계속 정치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타로 수업 시간에 실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한번 해보자 이런 질문도 많았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내용인데요. 수업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검찰 개혁을 할수 있을까요? 공부하기 전에 뭐 아무래도 이거 타로고 또 명리도 마찬가지고 100% 다 맞으면 신이죠.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로 하였기 때문에 한번 이 사례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매직 카드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4번 황제가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황제 그려 나왔죠. 임금님, 황제. 아주 안정되고 자신감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안정되고 자신감이 강하다. 또 야망도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황제니까. 황제 자체를 첫 장에 딱 나왔기 때문에요.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3번 무명시. 무명시의 키워드가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한다. 새로운 시작을 열려고 한다. 즉, 이 핵심이 검찰 개혁을 할수 있을까요? 그건데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한다.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하면서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열려고 한다. 21번 세계죠. 이 세계는 키워드에서 큰 조직이죠. 완성의 의미.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한다. 검찰 개혁을, 뭐, 개혁이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메이저 카드, 본 카드에서는 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한다. 새로운 시작을 열려고 하고 있다. 큰 조직, 끝이 아닌 시작. 시작의 의미죠. 시작해서 완성을 한다. 완성의 의미죠. 완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는 암장을 올려보았습니다. 4번, 13번, 21번. 세 장의 합이죠. 그래서 3번, 8번, 11번입니다. 3번, 여왕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이 대통령은 창의성과 창조적으로 아주 창의성이 아주 높다. 창조적을 추구한다. 아주 괜찮죠. 또 주장도 강하고 본인의 주장도 강하고 고집이 세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이래 나왔고요. 다음은 8번 법이죠. 법 그래도 공명정대한 법. 공명정대한 법을 균형성을 잃지 않으려고 개혁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다음은 11번 힘. 강력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인다. 즉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우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 강력한 힘으로,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제는 호로스코프 밸런 결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49제. 49제 스트레스죠. 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둠 속에 빛이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지금 현재는 빛이 보이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개혁이 될수 있게 기다리고 있다. 자, 마지막 결말. 호로스코프 밸런. 개혁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결말을 보여주는 결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4번 해바라기. 아주 좋죠. 해바라기는 모두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기다려라. 기다림은 이루어진다. 자,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루어질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별자리를 보아서 달수로 보겠습니다. 8번. 정익하던 천칭자리죠. 저울이죠, 저울. 공명정대하게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저울이죠. 천칭자리로서 9월에서 10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11번은 7월에서 8월. 이 중순입니다. 별자리는 몇번 말씀드렸죠? 항상 20일부터 23일 아니면 저 23일에서 다음 달 23일, 25일에서 또 다음 달 25일이니까 제가 이런 시간에 공평하게 그냥 20일에서 무조건 20일에서 20일까지 보자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8번 정의는 천칭 자리로서 9월에서 10월, 11번 힘은 사자 자리로서 7에서 8월. 왜냐하면 11번 키워드가 강력한 힘이죠. 힘이 세다, 강력한 힘이라. 그러니까 뜨거운 사자 자리죠. 한여름이죠. 7월, 8월. 4번 황제, 계자리로서 6월, 7월. 13번 무명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한다. 그런 뜻을 이 키워드를 가져 있다 했죠. 그래서 13번 무명시는 정갈 자리에서 10월에서 11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이 합치게 되면은 그 달이 언제가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완성을 의미한다. 해바라기는 기다림은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 전부 다이 메이저 카드와 암장 카드에서 다 긍정적으로 다 좋게 나왔죠. 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검찰개혁을 이제 할수 있을까요? 다 긍정적으로 할수 있다 나왔으니까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에서 4번.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해바라기가 나왔죠. 기다려라.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언제? 올해는 7월, 8월이 다 지났죠, 이제. 내년. 우리가 타로카드는 1년이라 했죠. 1년 운이니까 오늘 지금으로부터 내년 2020년 10월까지 볼수 있죠. 1년 운이니까 딱 양력으로 본다고 하였죠. 그래서 내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개혁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마지막 결말 카드에서 답은 기다리면은 내년 7월, 2020년도 7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자, 총정리를 하게 되면요. 대통령이 황제죠. 대통령이 안정되고 지금 현재 안정된 상태죠. 대통령은 다 안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은 야망과 꿈이 크고 야망과 꿈이 커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21번 세계.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 큰 조직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다. 3번 여왕.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아주 세다. 법. 법을 개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인다.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쓴다. 강력하게 지금 강력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열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다. 빛을 향해서 빛을 보고 있죠. 어둠 속에서. 광명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다. 언제 검찰개혁을 할수 있을까요? 이 검찰개혁을 할수 있을까요가 핵심이니까 언제? 내년 2020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검찰개혁을 할수 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꿈이 이루어진다. 즉, 검찰개혁은 내년 2020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될수 있다. 이런 사례가 나온 카드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